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의 어린 시절이 투영된 도시를 찾아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지난 1000년을 빛낸 백인의 인물 중 3위를 차지했지요. 잠깐 보실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길 원했는데 성직자가 되어버리자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식한 독일인 성직자는 신앙심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물론 사회 자체를 바꿔놓기에 이릅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결론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구원은 교회 기부금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직자를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람들 모두가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였죠.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카톨릭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루터가 지역의 한 교회 정문에 망치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국회로 끌려나왔습니다. 여기서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은 루터는 이단자로 파문당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지지자들을 모아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회합을 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반대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었죠. 마르틴 루터가 밀레니엄 백인 안에 포함된 이유는 인간에게 신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르는 구텐베르크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의 인쇄술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죠. 잠깐 볼까요? 천년을 빛낸 세계의 인물 백인입니다. 지난 천년간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준 인물 백인, 그 최고의 인물이 남았습니다. 과학자, 황제, 예술가, 심지어는 미친 사람까지 온갖 사람이 다 있군요. 이제 맨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최고의 인물, 지난 천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지금까지 그랬듯 전문가들 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뽑힌 1위는 6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성실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이론가가 아닙니다. 바로 활판 인쇄술입니다. 요한 구텐베르크가 이걸 발명했죠. 오늘날 독일에는 루터를 기념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비롯해서 동상은 기본입니다. 루터 박물관은 독일에만 4개가 있지요. 반면 동상은 37개가 독일의 37개 주요 도시 및 교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루터 분수와 또 루터 샘도 있지요. 이것은 기념식수를 한 루터 나무입니다. 루터 거리는 반드시 독일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지요. 스위스에도 있습니다. 학교도 많고요. 약국은 체인처럼 독일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발행되었지요. 300개로 구성된 퍼즐도 있고요. 심지어 루터 포도주와 더불어서 루터 맥주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상에 버금가는 특별한 기념물 만스펠트의 루터 분수를 소개합니다. 만스펠트 루터 분수는 1913년 11월 루터 탄생 430주년을 맞아 제막을 했습니다. 여기 의연한 모습의 루터의 발 아래 받침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조각가이자 미술가인 파울 유크호프의 작품이지요. 작가는 루터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13살 소년 루터입니다. 왼손에 학생 모자를,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가진 순례자의 모습이죠. 그 이에 루터의 부모의 얼굴이 있는데요. 루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사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는 망치를 들고 95개 논제를 내거는 장면, 곧 싸움의 시작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였지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셋째는 1521년 보름수 제국회의에서의 모습입니다. 손은 성서위에 있지요. 결단의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만스펠트의 수호성인인 게우르크가 있는데요. 말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2016년 전문 석공들이 보수를 하고 있지요. 급수 및 펌프 시설을 점검해 물도 다시 흐르도록 했습니다. 만스펠트는 누터 도시라는 명칭을 뒤에 붙입니다. 1996년부터 이렇게 쓰지요. 비텐베르크와 아이슬레벤이 누터 도시라는 명칭을 앞에다 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크기와 규모에서는 다르다 해도 결코 같을 수 없는 만스펠트만의 긍지가 묻어 있습니다. 루터 분수는 루터 동상만큼이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이슬레벤에도 있고요. 프라이베르크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탐바흐에 있는 루터 분수이고요. 라인강변의 루드빅스 하펜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바르치에도 있죠. 그리고 부어첸에도, 그리고 노르트하우젠에도 있습니다. 노르트하우젠의 누터 분수는 특별하죠. 2차 대전 때 군수품 조달을 위해 동상을 녹이는 바람에 사라졌고요. 2004년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고향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누터 역시 고향과 아비집을 떠났기에 개혁자로 성장할 수 있었죠. 망치와 95개 논제의 계시가 없었다면 종교개혁 있었을까요? 그렇다 해도 황제와 로마교회의 명에 순응했다면 새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죽이면 죽겠으며 또 죽는다 해도 성소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만스펠트 루터 분수의 가르침입니다.